안녕하세요. 유튜버 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걸 해볼게요. 드디어 우주선. 우주선을 해야 될것 같고, 추출하고요. 이거 가져오고, 지금, 이제 쓰레기가 다 찼어요. 지금 이거 빨리 이것도 해야 되는데, 쓰레기 처리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참 웨이스트. 이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잠시나마 이렇게 처리시 좀 놓도록 하고요. 여기도 이제 좀 땅을 사도록 할게요. 땅을 사고 여기랑 여기다가 밀리터리, 그쵸? 쉽야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시설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저 에너지 플랜 이거 업그레이드를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하도록 할게요. 전기가 지금 약간 부족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퓨엘은 많아요. 퓨엘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줄까요? 어차피 이게 지금 아이소토프가 문제인 게, 아이소토프 무한 그게 없어요. 이것처럼 지금 무한 인피니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걱정이에요 이거. 떨어지는데 업그레이드 할땐 이게 필수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지금. 아, 나 이거 참 문제예요, 문제. 아이소토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와 지금 오염도 봐, 오염도. 오염도 어마어마하죠? 야, 오염도 봐요. 펄루션 봐요. 왜 이렇게 많아졌어, 오염도가? 오, 오염도가 넘쳐버리네요. 여기도 됐고.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 전기가 왜 이러지, 이거? 됐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밀리터리, 쉽야드를, 이쪽에다, 들어간 입구가 여기니까, 이게 더못 짓나봐요. 이쪽에 따는 짓네요. 이미 미네랄 때문에 못 짓나봐요. 이 미네랄을 빨리 없애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짓고요. 됐습니다. 아, 진짜 아이소토프가 제일 문제예요. 아이소토프. 전기 생산량은 문제없고, 하나, 둘, 세 개. 이것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 레벨 3, 레벨 2. 레벨 3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16개, 18개. 아, 문제인데?
보세요. 지금 여기는 공기 오염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팔루션 줄어들고 있죠? 에테인도 줄어들고, 오염도도 줄어들고, 여기는 다 줄어들고, 여기다가 또 하나 지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오염도 확실히 줄어들죠? 이제 가득 찼고, 미네랄은 넘치고, 이게 지금 사정거리 없어요. 이게 사정거리 없기 때문에, 오염도. 보세요, 여기는 오염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또 오염도 시스템을 하나 놓고, 여기 근처에다가도 오염도. 그런 것들도 놔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왜안 하고 있지? 일이 지금 일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일꾼들이 지금 다 일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웨스트 폐기물을 빨리 처리해라. 차량. 왜 차량들이 또 이동을 안 하지? 좋아요. 빨리 대라. 이게 뭔지 궁금해요. 아니면 여기다 지금 포대를 하나 놔야 돼요. 차량 움직이고 있네요. 됐다. 됐다. 다 되고 있네요. 전력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에테인. 좋죠? 여기 에테인이 거의 70%, 여기 50%. 오염도가 계속 증가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전기, 굿! 이 전기 파워가 18이니까, 하나, 둘, 세개 하면 56이거든요? 아니, 54? 하나 더 놔도 될것 같아요. 됐다. 됐죠? 이게 안토로 들어가 보면은, 오우! 브라보!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제 로봇들을 만들 수가 있나 봐요. 인플로이 6명이 필요하고, 잠깐 멈출까요? 호크! 레벨 2! 인플로이 8명. 빌드 타임 1. 칩 디테일스. 스트롱, 레벨 3도 있다. 와. 여러 유형의 형태가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세져요. 언락, 크레딧 1200. 못 만드는데? Not enough workers. 워커가 없다라는 거네, 지금. 8명밖에 여유가 없다라는 건것 같은데요. 이거는? 오염 만들어. Must have enough to crew the ship and enlist one workers. Return to the city. 이건 만들 수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좀 많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민을 많이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걸 왜못 만들지? 레이저스 2. 레이저가 두 개고 에너지 코스트 마이너스 1. 리차지 9초. 이게 뭐지? 이걸 왜못 만들까요? 아,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크루,
크루다 쉽 이거 있죠. 크루 아닌데? 크루 이건 크루고 이건 크루. 그배 선원들이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뭐 이건 의미인데. 그리고 and last one 적어도 한 명의 일꾼들은 스페어 시트 안에 뭐 남겨져 있어야 된다. 결국은 지금 이게 부족하다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우선은 만들 때 우선 이거 다 언락 해볼게요. 크레딧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세지거든요. 그렇죠? 이거 만들어 볼게요. 이거 이게 스트렝스 160, 스피드 12.5. 스피드가 위로 올라와서 더 센데? 그리고 10 타일스 114. 레이저가 하나씩밖에 없고 얘는 레이저가 두 개예요. 뭔 차일까요? 스트렝스 140. 이게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더 좋아 보이죠? 웨폰. 타일에 따라 또 뭐가 틀려지나?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자, 볼까요? 만들고 있나요? 자원 넣고 있어요. 임플로이어, 임플로이스 10개, 19개. 이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요, 저도. 댓글에 이게 궁금하신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됐다. 아직 적이 쳐들어오진 않는데요. 4 48 32 72. 전력이 더 필요해요. 이거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이소토프가 없어요. 됐다. 임플로이가 이제 들어가죠. 6명. 넷, 다섯, 라스트 하나. 자, 여러분, 이게요, 지금, 갑자기 컷을 했죠, 그 이유가. 여기서 배를 만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튕깁니다. 윈도우로 나가는 것처럼 크랙이 걸려서 튕겨나가게 되더라고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리페어도 안 되고, 지금, 그리고, 크레딧도 사라졌어요. 튕기고 들어와 보니까, 이 크레딧 점수도 전부 다 사라졌고요. 난리도 아니네요. 아직 이얼리 액세스라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막 튕기고 난리도 아닌데요. 이것도 지금 문제예요. 아이소토프 이거 저것도 너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이거. 전기도 이쪽으로 이제 좀 열어봐야 될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지금 튕깁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설치해볼게요. 만약 이거 여기다 설치한 다음에 튕기면은 저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우선 멈추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없어요, 지금. 리페어 좀 하고. 아유, 너무, 왜 이러지, 이거? 그리고, 크레딧이 지금 다 사라졌다. 지금 다시 지금, 뭐가 지금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크레딧이 지금 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크래시 떨어져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봐도 마이너스 125예요. 왜 마이너스 125지? 뭔가 지금 보호가 지금 쫙 걸리는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그런지 몰라도 자꾸 버그가 걸려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이거 두개더 하고 아 이상해요. 왜 크레딧이 비율이 마이너스 125지? 어쨌든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남았네요. 아, 이 부분들이 좀안 좋아요. 이거 아이소톱, 이거 진짜 인피니티 광물도 안 보이고. 그리고, 전기도, 전기보다는,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고 싶었는데 지금 크레딧이 없어져서. 이거 아이소토프, 이거 진짜 문제다. 그리고, 어디 쪽으로 나가볼까요? 영향력이 이쪽이기 때문에 한번 이쪽을 사가면서 영향력까지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 파일런도 하나 지어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파일런 여기까지 오죠? 여기를 이제 빨리 서베이 해서 이쪽으로 한번 커맨드 센터를 지어서 여기 한번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파일을 보세요. 미네랄은 꽉 차는데 그리고 오염도가 지금 문제예요. 오케이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시 멈춰요. 그리고 오염도가 이거 지금 오염도 계속 감소시키고 있어요. 여기다가도 펄루션을 하나 놔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굿! 굿이긴 한데 여기다가도 에어필터 하나를 여기다가 놔줘야 될것 같아요. 풀. 이거 업그레이드도 해주면 더 좋겠죠. 더 빨리 이제 에어필터를 해주겠죠.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업그레이드. 전기는 이제 퓨엘도 걱정 없죠. 이제 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에테인 걱정 없고 그렇죠? 하는 법을 좀 알았기 때문에 문제 없고 이거 왜 수리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수리 좀 해줘. 에어필터 되고 있고요. 됐죠? 아티팩트 아이소톱 좋다. 오케이 좋다. 지금은 이렇게 놓고요. 크레딧 이제 쌓이기 시작하죠. 아, 버그였어요, 버그. 자, 이쪽이 다 됐죠.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거. 이거 만들다가 튕겼죠. 아마 또 튕길 수도 있어요. 만들다 보니까 튕기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번 튕기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아이소톱 너무 없다. 진짜 큰일 났는데. 파일론 지을 때도 아이소토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영향력인 커맨드 센터를 하나 지으면 되죠.
그럼 더 이제 증가될 거고, 밀리터리, 커맨드 센터 지으려면은 아이소토프가 필요한데? 여기 있을 거예요, 아이소토프. 지금 보세요. 아이소토프가 너무 없으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위쪽으로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파워, 아이소토프, 여기까지 되죠? 영향력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땅을 사면서 계속 가도 되고, 서베이 하고, 미네랄을 쓸 데가 없네. 미네랄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맞다. 여기서 의회에서 아마 버릴 수 있을 거예요. 보시죠? 이 미네랄로 영향력으로 사나? 영향력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미네랄로 영향력을 사서, 그죠? 미네랄 영향력을, 다 썼네. 아이소톱 좀 쌀려고 했더니만. 이렇게 다섯 번의 기회가 있네요. 이거 잠깐만. 업그레이드 컨실, 스토리지. 뭐야, 이거? 뭔진 몰라도 업그레이드 했는데 똑같아요.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별 수가 없어요. 전력이 지금 공급되고 있다는 건가? 지금 여기에 있었던 자원이 이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쵸? 아닌가?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아이소토프도 너무 부족하고, 아이소토프? 많다. 이거는 쓰레기만 있으니까 이렇게 추출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워. 여기까지 파워가 오기 때문에 우선 이거 해야죠. 보세요. 됐다. 여기는 된다. 지금 다섯 명이 사라졌어요. 엔터. 이렇게 비행기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네요. 지금 다섯 명의 지금 여기 애들이 있고, 그쵸? 5명의 애들이 있어요, 5명. 이게 비행기 되는구나. 이거는 버그 걸려요. 여기서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못 만드나? 지금 뭔가 실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연계. 하나당 하나씩밖에 못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쟁이 돼야 뭔가를 알아요. 전쟁이 뭐가 로봇이 오든 뭐가 오든 와야 알기 때문에 4명을 더둘 수가 있잖아요. 4명을 더둘수 있기 때문에 4명. 우선 2명. 우선 2명을 얻고 가가지고 여기서 2명 더. 2명 더 얻고요. 창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아, 아이소토프 진짜. 저거 문제인데. 지금 열심히 자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염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다시. 이게 오염도가 진짜 많이 먹어요. 이거.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알겠네요, 이제 비행기. 우주선. Careful, Panda. 그쵸? Careful, Panda. 이게 우주선이 하나 되네요. 여기는 왜 보고 먹지? 여기 다시 들어가서 한명더 만들어 오고요. 이게 지금 진짜 웨이스트가 스모크 스택스로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 안 되죠, 지금. 쓰레기가 넘쳐요. 여기다가, 업그레이드. 여기다가 이거를 하나 더 짓고, 아니, 여기다 말고, 여기다가, 두개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아, 이거 웨스트, 이거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 라인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우주선 하나 됐고, 여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은 여기를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이 우주선은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공격할까요?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네요. 이건 괜찮다. 그냥 이거는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건가? 어떻게 랜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택은 어떻게 시키는지도 모르겠고요. 인류 인구 좀두명더 받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두명더 만들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됐죠? 여기도 이제 전력 공급 안 되네. 전력 공급이 안 돼. 흰색 선이 닿긴 하는데 왜안 될까요?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고요. 이거를 됐죠? 오케이, 됐고. 여기다 길을 뚫어야 될 텐데, 로드. 아니면은 이쪽 길에다 로드를 뚫든가. 됐죠? 전기 공급이 됐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커맨드 센터 하나 짓는 겁니다. 영향력이 여기까지죠. 여기다가 지어요. 아이소토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선 우주선은 만들었고, 여기서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보니까. Not enough space storage. 이거 하면 되죠? 또 오고. 됐어요. 됐습니다. 그럼 우주선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우주선을 우주선 한 대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로
얘는 지금 만든다 해도 얘는 못 만들고 얘는 만드네요. 8명까지는 되나 봐요. 맞나? 버자드 레이저 포탑이 2개. 이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만들면은 되겠죠. 두 번째 우주선 갑니다. 자, 됐어요. 여기 있네요. 아이소톱 노드. 아, 다행이다. 영향력을 확장을 했으니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서베이 하고요. 이렇게. 다행이다. 그러면은 이걸 부시고 여기다 이렇게 도로를 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다시 지어야 돼요. 여기도 업그레이드. 아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네요. 여기 부셔야 돼요. 부시고 부셔야 돼요. 길을 낼때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내야 돼요. 이제 간다면은 확장을 한다면은 이쪽으로 길을 내야 되고. 됐죠? 런치. 오, 2대 로봇 우주선. 이제 전쟁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우주선을 어떻게 쓰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7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총 8명 중에서 지금 로켓이 들어가면은 아마 못 들어간다. 한 대당 2개죠. 개보. 에. 10 서포티드. 총이 우주선 10 야드에서 2대씩만 만들 수가 있네요. 2대씩 이렇게 해서 2대를 만들었고, 똑같이 이제 인프로이를 또 고용을 해야 돼요. 인플로이를 하나, 둘, 셋, 넷 고용을 하고 6명을 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재밌는데요? 이게 좀 중간에 얘가 버거를 먹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있긴 한데, 이거 다시 부셨다가 여기다 다시 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버거가 있었어요. 고용하고. 고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우주선 두 마리가 나왔어요. 우선 두 마리가 나왔고, 전력이 슬슬 부족해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쪽까지 뚫어야 되고요. 길도 뚫어야 되고. 막 만들고 여기다 도로를 뚫어야 될것 같아요. 이쪽을 이렇게 도로를 뚫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영향력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네요, 영향력이.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고요. 서베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 돌을 뚫고. 그럼 이게 필요 없죠.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노지 창고 여기다가. 좋습니다.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